만약 이 견문, 너는 반역약자 아니라 이러할 약자, 이러한 보고 듣고 아는 것, 견문각지를 줄인 말이죠. 견문각지가 내나 육각이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지각, 그 육각을 견문각지라고도 하는데 여섯 각자가 생략된 겁니다. 보는 거, 듣는 거, 아는 거, 각지, 그것이 성이 원만하여 그게 견문각지가 다 견대요. 견문 각지 이렇게 할때 견은 지각이고 이건 청각이고 각에 가서는 여러 가지가 있죠. 시각, 청각, 후각도 있고 또 미각도 있고 또 촉각도 있고 이게 각이고 이것은 지각재료입니다. 지각 재료 의식을 느끼는 그러니까 견문각지가 전체가 다 육각이요. 이것이 바로 견대요. 견대라고 지금 지수화풍 공견식 할때 견대가 바로 이 견자를 따가지고 그냥 견대라고 했지만은 원칙은 문, 각, 지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그저 내가 유식론 갈때 견분이라고 말했죠. 견분, 상분, 뭐 자징분, 견분도 내가 견문각지라요. 위에 자만 딴 거예요. WC같이 것이 저 위에 자만 따가지고 변소 표시하듯이 이것도 이제 요 견문 각지를 따가지고 견문이라고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견하고 문하고 각하고 지. 그러니까 견분이 바로 여기서 말한 견대죠. 그러면은 상분은 뭐예요 또? 상분을 여기다 명음계에다 배대 한번 해보세요. 견분 있고 자징분 있고 있잖아요. 자징분이 주가 되고 여기서 이제 견분이 있고 상분이 있잖아요. 아까 이거는 견각이라고 했죠? 견각 따위. 이게 견분이고 상분은 뭐요? 여기 능엄경에다 한번 배려해봐요. 능엄경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뭐라 했냐면 허공하고 또 명암하고 명암은 줄이면은 색 아니요 색, 예? 공색 그 색이 있느냐 물질계가 물질은 밝은 것도 있고 어두운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바로 이 색이 명암이거든. 이것이 상분 아니었나? 색성향 미촉법이 다 육진 경계는 다 상분이고 육근에서 저 안식, 이식, 피식, 설식, 친식 그런 등은 견분이라요. 자징분이랑 그 자체분이고 자체분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자징분이라기도 하고. 자징분에서 둘로 갈라져요. 태극에서 음과 양이 갈라지듯이 이건 주관이 되고 견분은 주관이고 상분은 객관이죠. 객관은 세계, 객관 세계가 상분이고 주관 세계가 견분이요. 자체분은 그 마음 자체요. 마음이 두 가지로 작용을 하죠. 외부의 어떤 대상 또는 자기 보는 시각, 청각. 시각, 청각 따위는 견분이고, 이제 볼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대상물은 상분이란 말이죠. 상이라는 물상, 여러 가지 형상, 만상, 만물상 하는 그 상이요. 만물상은 다 상분이 되고, 견문각지
치청각 그런 것들은 다 견분이요. 그 마음 자체가 자진분이고 제8식 자리가 같아요. 다 유식론이나 뭐 영엄경이나 알고 보면은 다 일이관지라. 어? 소강절 선생은 천만년 과거 수 억만년 전부터 억만년 후까지 소강절 그 정도만 되어도 세상 그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손바닥 보듯이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이관지라. 나는 그걸로 과거 수만년 수 억만년 전이나 억만년 후나 하나로서 딱 끼운다 이거예요. 다 알아버려요. 그와 같이 일이관지라 모두 다 하나로서 끼워요. 견문각지가 성이 원만하고 주변하여 본래 동료가 없을진다. 그 자리가 부동이죠. 굴의 부동 또는 제법 부동이고 마땅히 알라 끝없는 부동한 허공과 허공은 움직이는 게 없죠. 공기나 바람은 움직여도 허공 자체는 움직이는 게 아니요. 공기라고 한 것은 허공 속에 어떤 기운입니다. 좋은 것은 천기고 탁한 것은 탁기고 또 공해가 있는 것은 공해 핵이고 공해가 없는 것은 그것은 이제 그대로 공기고 공기 핵이 공기에 큰 해가 있는 것이 그게 바로 공해라요. 공은 부동 아니요? 공도 원래가 부동입니다. 허공도 가만히 있는 게거든요. 공기가 움직이지.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무변 부동한 허공과 그 말이죠. 아울러 그 동요하는 허공은 부동이고 그 다음에 지수화풍은 다 동이죠. 이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벌써 수만년 전에 아니 수천년 전에 땅이 움직이는 걸 벌써 알아버렸잖아요. 여기에 땅은 움직인다고 나왔잖아요. 옛날 뭐 땅은 가만히 있고 뭐 낭떠러지가 돼가지고 그리 가면은 배가 그냥 쑥 들어가 본다고 그런 식으로 보는 것은 옛날 미개한 사람들이 그렇게 본 거죠. 땅도 움직이는 거죠. 사람 몸도 움직이는 데는 땅인들 움직이지 않겠어요? 땅이 움직이니까 뭐 화산이 폭발하기도 하고 막 그러죠. 진동하는 소리가 들리죠. 땅도. 가만히 들으면 뱃속에서도 부글부글 부글부글 움직이는 소리가 다 들리던데요. 시장기란 것이 뭔지 시장하다는 말은 뱃속에서 창자가 우는 것을 시장이라고 합니다. 오래되면 이제 소화가 되니까 그리 꿀꿀 내려가가지고 꿀꿀 하는 소리 이자가 시자요. 울릴 울시자 창자장자 시장기가 든다. 장바닥에 것이 이제 물건 사는 시장기가 아니라 뱃속에 배가 꿀꿀해 이제 소화가 다 되면은 창자가 우는 소리 나요. 나는 여러 번 듣는데 그 전에 젊어서는 못 듣는데 지금은 늙은 것도 아니지만 지금은 꿀꿀 들려요. 아, 가만히 있으면 뱃속에 피가 흐르는 것도 들려요. 그건 잘 못 듣죠? 예? 피가 이렇게 흐르는 것도 가만히 세심하게 들으면 이것도 가고 있어요. 저 땅속에 물같이. 그러니까 지수화풍은 다 통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두 가지를 허공하고 합쳐가지고 모두를 육대라고 이름하나니 육대 그 자체가 다 성진이란 말이에요. 다 열애장에서 나온 거예요. 성진이 원흉하여 모두가 열애장이라 본래 생멸이 없단 말이에요. 지수화풍은 동이 있는 것 같고 허공은 부동인 것 같지만은 모두가 다 본래가 열애장 불생불멸이다. 열애장은
불생불멸 아니요? 그러니까 동도 불생불멸이고 또 부동한 물체 허공도 역시 불생불멸이다 말이죠. 생멸이 모두 다 없다 말이죠. 이런 법문이 무진법문이다. 여기서 딱 깨쳐버리면 말이죠. 완전히 견성해버리죠. 우리가 생각이 움직이는 것도 불생불멸이고 생각이 움직이지 않고 고정 잠재의식 같은 거 부동한 거 그것도 역시 불생불멸이라 따지고 보면은 본래 생멸이 없다 말이야. 그런 말들이 전번에 여러 번 나왔죠. 아나나 너 성질이 너 마음이 그만 너 심성이 침륜하여 침륜이라서는 그 제대로 잘 올라가죠. 중생의 어리석은 미혹 무명 속에 빠져가지고 윤락하듯이 빠져가지고 너 견문각지가 본래 열애장임을 깨닫지 못하는구나. 네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거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지각이 모두 다 본래가 열애장인데 그걸 네가 모르고 있구나. 너는 마땅히 이 견문각지를 보라. 아까 견문각지 적었죠? 육각이요? 그것이 견문각지가 생함이 되느냐 멸함이 되느냐 가틈이 되느냐 다름이 되느냐 생멸 아닌 것이 되느냐 또는 동과 이 아닌 것이 되느냐 말이죠. 이렇게 묻기만 하시고 여기는 따지지는 않았죠. 안 따져도 위에서 다 따졌기 때문에 위에서 아까 저 동도 아니고 이도 아니고 혹동호기도 아니고 비동비도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안 따져도 알잖아요. 동, 이, 생멸 다 비동이도 다 아니다 말이야. 응? 너는 일찍이 알지 못하는구나. 여러장 가운데 성견 강명과 성견이 견대죠. 강명은 마음자리 그 본각자리가 강명 아니요. 성견 강명과 각정이라고 또 이제 말을 바꿨죠. 각정이 바로 강명이라요. 각정 맹견이. 맹견은 바로 성견이고 가만있어 누구 성견신이 있다고 내가 소개를 받아. 아 초국사의 노장 얼마 전에 성견신이 만나고 왔어요. 그 스님이 성견이고 각정 맹견이 청정 번연하여 법계에 투루해요. 그러니까 본각자리나 또는 견대자리나 그것들이 다 청정 본연해가지고 법계에 들어와요. 중생의 마음에 따르고 중생대로 소지량을 응하나니 마치 하나의 견근이 여는 또 대라고도 각이라도 안 쓰고 근자를 썼죠. 근은 육근, 육근이라는 근자요. 그러니까 견문각지가 다 육근형으로 견문각지 하기 때문에 그걸 그래서 차 밑에 25원통에는 견대를 설명할 때 견대를 공부해서 깨달은 분이 누구냐면 대세지 보살인데 여기는 견대라고 안 쓰고 근대라고 나오잖아요. 거기 가서는 근대 견대라고 하면은 견 하나인 것 같지만 근대라고 하면 육군 다 말이죠. 도섬육군이라고 육군을 도섭해가지고 대세지가 그랬어요. 도섭육군하야 23마디라 그게 바로 견대요. 견대 공부를 하시는 분이 밑에 보면은 육근 육진, 육시, 18개에다가 7대로 수행하는 그러니까 전부 합하면 25원통이죠. 18개에다 7 보태면 25죠. 대세지 보살이 그렸어요. 대세지 보살하고 극락세계 관세보살 다음과는 분이죠. 대세지 보살께서 대세지 보살은 도섬육군에서 입 3마디 했어요.
육군을 다 모두 깨잡아서 모두 포섭해가지고 삼매에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대 원통을 얻은 거라. 그게 뭐냐면 연불삼매를 연불을 한 거요. 태세지 보살은 연불이요. 연불법으로 바꿨어요. 연불이 도섭육군 아니에요? 연불하면 보는 거 듣는 거 뭐 지천각을 전부 다 연불로 부처로 그냥 하나로 그냥 통일시켜버리죠. 연불법이 도섭육군이란 거예요. 그래서 관세보살 이거는 통법이 최고고 그 다음 이제 대세지보살은 연불법이 두 번째 차점으로 이거는 떨어졌어요. 등엄경에서는 밑에 나와요. 그게 근대원통이에요. 근대나 견대나 같이 써요. 미륵보살은 유식삼매를 닦아가지고 유식식대원통이고 밑에 보면 식대가 나오죠. 보현보살은 마음으로 듣는 그 문대를 닦았죠. 신문이 변 치방이라 마음으로 듣는 것이 치방에 두루했다고. 사립으로는 이 안근으로 들어갔죠. 사립을 존재하는 사립으로는 일견직통이라 한 번만 보면 다 통해버려요. 일람척기하듯이 한 번 보면 그냥 다 알아버려요. 사립을 존재하는 그래서 안근 안근에 의해서 원통을 얻은 거고 원통이라니까 뭐 억울한 것이 원통인데 발음이 같아가지고 등엄경에 보면은 원통이 나와요. 25원통 25가지 원통 관세보살이 최고 원통 중에 최고라 해서 원통 교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세보살 모신 데를 원통경이라고 하지요. 25원통이 나와요. 25가지 원통 원만이 원통이나 원각경에 원각이나 같지 않아요? 내가? 원각이나 원통이나 같은 게지. 원통은 좀 낮은 것 같죠? 원각은 높은 것 같고 안 그래요? 또 같아요. 내가. 하나의 견근이 그 견이 법계에 들어와요. 견근을 줄여서 견이라고 했죠. 견이 법계에 들어와요. 여기는 지방법계요.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그거죠. 청은 듣는 귀로 듣는 청각이고 후는 코로 맞는 마트루자 상은 설근으로 맛을 보는 미각이고 촉각은 몸으로 느끼는 촉이고 각촉각지 각촉각지는 이제 지각이죠. 각촉이라고 할 때는 촉각이고 각지라고 할 때는 의근이죠. 두 가지를 합쳐버렸지 그냥. 그 묘한 덕이 형연하여 발걸형자요. 밝아서 법계에 들어와요. 아까보다 서술이 좀 많죠. 저후에 풍대 공대보다는 치퍼에 원만하거니 치퍼가 치뻑개라 치뻑개에 두루 충만하거니 어찌 방소가 있으리요. 치방 허공계라고 봐도 되지만은 치뻑개로 보는 게 더 좋아요. 하엄경에 치뻑개라고 하지요. 사성 육범을 치뻑개라고 그래요. 사성 육범 이걸 이제 치뻑개라고 그래요. 하엄경에 아이고 빨리 쓰면 이렇게 써요. 빨리 쓴다는 게 도리에 더 터지네. 사성하고 사성이 네 가지가 되고 이게 여섯 가지가 되고 그게 치뻑개라요. 사성이라서는 부처님 보살 성문 연각 그건 성인들이고 불교의 깨달은 네 성인들 육범이라고 하는 것은 여섯 범부 육도 중생 천상 인간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그게 이제 치뻑개라고도 해요.
시방 허공으로도 볼 수가 있지만은 경맥소에서는 십법계로 하는데 십법계로 보아도 돼요. 업에 따라 팔에 나거늘 세간 사람들은 무지하여 인연과 미자연성이 된다고 유혹하나니 그게 틀린 소견이다 말이죠. 모두가 이 식심의 분별 개탁이라 다만 말만 있을 뿐이지 전혀 진실한 도리는 없다. 그래서 견대가 끝났습니다. 견대는 이미 마치다.